서민들을 빚더미에서 구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이 탄생했지만 신청자가 너무 적습니다.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. 이태우 기자입니다. 국민행복기금이 지난달 22일부터 가접수를 시작한 이후 대구 경북에서는 12,0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습니다. 전체 대상자를 6만 9천 명쯤으로 추정하고 있으니 대상자의 17%만이 빚탕감을 요청한 것입니다. 6개월 이상 1억 원 미만을 연체하고 있는 지역의 대상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자산관리공사는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보고 일선 행정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대상자를 찾기로 했습니다. 실상을 잘 알고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께서 관내에 이런 분들한테 금융제도를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.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없거나 빚 갚을 의지가 전혀 없는 도덕적 해이도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 지난 20일부터는 주 채무자뿐만 아니라 보증을 섰다가 빚을 따하는 사람까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. 집을 살려고 돈을 빌렸다가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하우스푸어에 대한 지원도 이달 말부터 시작합니다. 6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.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.